괴물의 독주 속에서도 분발하고 있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3일 개봉한 서스펜스 호러 영화 스승의 은혜가 개봉 4일 만에 2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18세 이상 관람 등급과 또 공포 영화라는 장르의 한계, 그리고 괴물의 흥행 질주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은혜는 관객 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요. 누군데 이러는 거야? 올여름 최고의 공포영화 흥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16년 만에 재회한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참혹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미쳤어.